유희관 씨는 그 편견 때문에 프로 데뷔가 늦어졌다고 하던데요. 일단 뭐 보통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 야구팀에 입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공이 느렸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실패를 맛봤습니다. 그때 프로에 대한 지명을 못 받았고요. 대학교를 가서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프로에 가서 제가 활약을 많이 못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편견과 싸웠던 것 같아요. 이 느린 구속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저는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었고 제가 남들보다 공은 느린 단점은 있었지만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제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을 좀 극복해서 장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. 그렇지만 그 저의 단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장점을 저는 더 극대화시켜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장점으로 만들자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으면 다 안 됐을 텐데 그렇지. 그거를 좀 제구력을 더 키웠던 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아니 공이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잘하니까 선수가 됐지. 맞아요. 못하면 선수 안 되는 거예요. 예, 예. 근데 얼마나 느리게 느리길래 그러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. 어머님은 아니 왜 저 공이 얼마나 진짜 저 느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,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아 이대현 선수죠. 와. 아니 은퇴를 했는데도 공이 너무 빨라서 못 치네. 148이면 사실 되는데. 뭐야? 아, 지금 같이 보니까 지금 놀랐어요. 이거 뭐지? 너무 느려서 못 쳐. 저 상대 선수도 응? 어리둥절한데. 안 찍혔어요. 안 찍혔어요? 너무 느려서 안 찍혔어요. 너무 느려서? 너무 느려서. 아니 가끔은 막 100km가 안 되는 공을 던지거든요. 막 80km대 공 아리랑볼을 던지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도 놀라고 받는 사람도 놀라고 심판도 놀라고 사실 다 놀래요. 프로야구 선수가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지지? 그런데도 100승을 넘게 기록한 선수입니다. 예. 놀리죠. 뭐. 아리랑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제 공이 좀 이렇게 옛날 아리랑곡에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제 공이 아리랑몰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아리랑 페스티벌을 했었어요. 거기 제가 또 홍보대사를 했었고 남양주에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 이름이 슬로우시티라고 있어요. 거기에도 제 공이 슬로우여서 거기서 또 홍보대사 제 공 때문에 또 홍보대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에피소드가 많네요. 될래니까 여기저기 연결이 다 되고 다 되죠. 저도 그 인생 살면서 우리가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을 때 래빗이냐 터틀이냐 얘기했을 때 저는 항상 터틀을 선택을 하거든요. 왜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. 맞아. 야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공을 던지는 투수가 이제 없었잖아요 생전. 그렇죠. 처음 봐요 저도. 근데 이 공을 받는 사람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.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지금 뭐 두산베어스 감독이 되신 이승엽 감독님이 있었어요. 이승엽 감독님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다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140에서 150을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하나 둘 셋에 쳐야 되는데 이승엽 감독님이 하나 둘 셋 했는데도 공이 안 오는 거예요.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승엽 감독님이 기다려도 안 와요. 이랬다. 상대보다 잘해. 기다려 공이 안 옵니다. 약간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야구하고 있는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공이 느린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네네네. 그렇지만 저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할 수 있다. 네.